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빌려드릴게요. 한 번씩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픈이요! 아이즈,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인사를 네, 해주세요. 아이 가나요? 제가 빌려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보컬을 맡고 있는 지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실력만큼이나 외모도 아주 훈훈하네요. 이 추위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신한류 루키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직접 매력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본인들의 매력. 아, 네. 일단 신한류 루키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팬분들과 함께하는 성장형 밴드라서 네, 그런 것 같고요. 매력 어필은 우리 드러머 우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즈는 정말 좀 저희 아이즈들의 이제 각각의 매력이 넘쳐 흘러가지고 네, 팬분들께서 저희 아이즈를 볼 때마다 다양한 이제 매력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각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네. 밴드입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성장형 밴드. 네, 지금 무대에 있는 이 순간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오늘 함께하는 무대가 바로 다문화 가정도끼 희망 빅 콘서트입니다. 함께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귀중한 무대에서 또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또 이 콘서트를 통해서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은 취지가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다해라는 곡과 또 저희 미니 2집에 수록되어 있는 난리법석이야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불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준비해 주셨대요. 네. 다해, 난리법석이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너는 나를